겨울철에는 기력 회복에도 좋고 맛도 좋은 숭어가 제격인데요. 전남 무안에서는 제철을 맞아 숭어 축제가 열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전망입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녀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갖가지 채소를 다듬고 끓이느라 분주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큰 대야에 숭어를 넣어 관리하기 바쁩니다. 주민들이 숭어를 주제로 한 축제 준비에 한창입니다. 주민들과 상인들은 오랜만에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해 한적한 읍내가 활기찰 것으로 기대합니다. 숭어 축제를 해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숭어도 많이 많이 사러 오시고 또 저희들이 또 그만큼 매출도 오르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숭어 맛있으니까 자연산 숭어니까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2024 무안 숭어 축제는 구미 당기는 무안, 겨울 숭어의 향연을 주제로 열립니다.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돕고 무안의 농수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바로 황금숭어를 잡아라. 13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고무 튜브 안에 있는 커다란 숭어를 뜰 채로 잡는 체험을 하며 가장 큰 숭어를 잡는 체험객은 황금 1g을 받습니다. 이를 비롯해 잡은 숭어를 초밥으로 만들어 먹는 일일 체험 코너와 전통 민속놀이, 캘리그래피 체험 등도 준비됐습니다. 또 장어와 김, 고구마 막걸리 등 무안에서 선정한 9가지의 지역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공간도 조성됐습니다. 무안군은 숭어만을 중점적으로 홍보한 지난 축제와 다르게 이번 축제는 숭어와 함께 무안의 먹거리를 알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리고 그다음에 그 맛을 잊지 않아서 무안에 생산되는 농수산물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잘 팔려서 우리 지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임금님께 바치는 주요 진상품으로 세종실록 지리지와 여지도서 등에 기록될 만큼 유명한 무안숭어. 무안숭어축제는 20일부터 21일까지 해대면 주민다목적센터와 양간다리 수산시장 1원에서 열립니다. 헬로TV 뉴스 장혜원입니다.